12회 동안 병으로 시달리던 한 사람이 한순간 모든 것이 나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났으니까요. 12회 동안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 보고 좋다는 약, 좋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나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몸이 나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제일 먼저 무섭고 두렵고 이것이 무엇인가 놀랬을 것입니다. 혹시 마귀 들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두려움에 떠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알아채셨습니다. 당신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기도 했지만 한 사람이 놀라고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을 느끼셨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 진정시키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십니다. 육신의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놀란 마음도 진정시켜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라고 격려하시며 온전히 몸과 마음을 낫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끝까지 챙기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던 회당장 야이로는 이 장면을 그대로 다 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기만 하면 내 딸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한껏 들떠 있었던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구나. 죽었으니 치유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모시고 가봐야 소용이 없지 않은가. 하혈병 여인을 챙기시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 집에 갔었어야 하는데 하며 자신과 그 여인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혈병 여인의 몸과 마음을 모두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격려하는 모습을 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야이로는 그냥 좌절한 상태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넋이 나갔습니다. 그런 야이로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자고 있는 딸을 깨우듯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이십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병으로 한동안 앓아 누웠었던 소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챙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쩜 이렇게 세심하게 잘 챙기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 하혈병 여인, 야이로의 딸, 군중들, 그 모두를 끝까지 챙기십니다. 그들 각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끝까지 챙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챙기자고 하시지는 않나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함께 돌보고 사랑하자고 하십니다. 나도 힘듭니다 라고 대꾸하기보다 네 라고 대답하고 함께 해보는 것이 어떨지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위로받고 사랑받게 됩니다.